정부처 저 미국 대사관이 우리 대한민국 정서와 국민 정서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육색 무지개를 내검으로써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1969년도에 그러한 안타까운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뉴욕의 스톤 월 인이라는 게이바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저들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전 세계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그것이 변질돼서 정치 투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PC 정책입니다. 폴리티컬 커렉트니스라고 하는 정치적 정도 또는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특정한 소수는, 박해받은 소수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부여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어느 정도 보상이냐면 지금껏 박해했던 어떤 사람들의 반대 표현까지도 말살시키는, 미국의 수정헌법까지도 위배하는 기가 막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특정한 소수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야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전혀 우리나라와 같이 해당되지 않는 나라까지 다 굴비처럼 엮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성소수자를 박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멍청이들이 많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관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 국민이 많고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위배되고 그리고 논쟁 사항이고 첨예하게 견해가 갈리는 사항에 왜 미국이 끼어드느냐?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절대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 대사관 멍청이들은, 이 멍청이 바보 천치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미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미주의자를 오히려 반대하는 이 많은 국민들,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도 그랬어요. 그 이전의 대사도 그랬어요. 계속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반대 비판하고 기자회견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시절에도 저렇게 무지개 현수막이 게시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이 동성애에 대하여 너무나 위험을 느끼고 이들이 동성애를 빌미로, 게이 프라이드를 빌미로 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주한미국 대사관 얼치기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자신들의 신념에 따른, PC 정책 신념에 따른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렇게 버젓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리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무지개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저 여섯 깃발 너무나 속상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있는 무지개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또 끝까지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사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며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하는 무지개 현수막을 미 대사관 저에 버젓이 게시한 대사관 직원을 즉각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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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다양성,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사조를 외치며 하나님의 절대 질서를 버리고 동성결혼, 성전환,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젠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진실로 포장하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젠더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자 하는 왜곡된 질서에 갇혀 있습니다. 과학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구부러진 해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다 타고난 성별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서밖에 방치된 사람처럼 자신의 성을 무질서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자녀를 출산하는 원리를 우리는 절대 질서라고 부릅니다. 그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그 나머지를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독재입니다. 대한민국 오랜 역사 중 동성애호, 젠더 사상을 받아들인 적도 그러한 단어에 가치를 더한 학문은 없었습니다. 질서와 품위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성애호와 젠더 이데올로기 사조는 혼란을 우상시 삼는 급진적인 사조로서 대한민국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 대사관은 타국의 국민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 대사관에 걸어진 동성애호 현수막인 저 육색기를 당장 철거하십시오. 철거하라! 여러분들 보면 아시죠? 우리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기 한 칸이 채 안 됐어요. 조그맣게 했는데 올해는 한 칸을 넣고 한 4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한국에 있는 그 미래사관 실무진들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그 뭐 세계적으로 봤더니 다 그렇진 않고 몇몇 나라 팟캐스트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게 저런 걸 걷는다는 건 그 나라와 호흡하고 싶다는 내용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6월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달입니까? 예? 5월은 4월은 과학의 달 잘 모르시죠? 6월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봐도 땅 말합니다. 초등학교부터 허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야 밀 대사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호흡하고 싶다면 지금 6월 이 시간에는 그때 희생한 당신네들 용사들을 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와 호흡할 수 있고 그래야 미국 역시 최고다. 우리는 중국 편이 아니다. 미국 편 들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다못해 찜질방도 지금 합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게이텔도 합법이고 뭔 차별을 받았다 난리야. 자격지시 있으면 당신의 나라 똑바로 하려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대다수 많은 미국민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겠지만 미국민들도 각성하시고 이렇게 나른나라 와서 이상한 문화 전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칭하며 나라를 지켰던 이분들을 기억하고자 추모하고자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6월이라고 하며 그것이 6월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마워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2016년부터 6월 성소수자의 달이라고 칭하며 축하하며 파티하며 한미대사관 건물에 올해도 어김없이 저렇게 LGBTQ들을 위해서 육지개를 걸고 국가에서 정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불쾌감과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 우방국인 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한미대사관에서 이러한 경솔한 형태를 2016년부터 이렇게 계속 행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올해도 한국민 자존심 질법은 주한미 대사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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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옹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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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현수막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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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수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건물 외벽에 무지개 현수막을 게시한
주한미 대사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왔다. 무지개 현수막 게시가 동성애 LGBT를 지지하는 명백한 입장 표명이며 대한민국에서 이를 반대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짓밟는 만행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 대사관이 무지개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건 한국인의 자존심과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모독하는 효과임이 분명하다. 이는 명백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한국 문화를 짓밟는 만행이기에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동성애 LGBT 지지 무지개 현수막 게시가 지난 1953년 10월 1일 체결해 67년간 견실하게 유지해온 강력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은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 각별한 우호적 감정을 갖고 보은 심리가 강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 더욱이 다수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애 LGBT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치 않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맞습니다. 이는 자칫 문화제국주의로 오해받기 쉬운 저급한 행동, 전략적 판단 부재에 단세포적이며 유화적인 철부지 행동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바라며 미국의 우호적인 한국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에게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정녕 그대들은 한국인의 친구가 아닌 적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인가? 왜 한국 내에서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친동성애, 친 LGBT임을 모르는가? 왜 그대들은 아나무인으로 미국과 주한미 대사관의 우호적 시각을 갖고 있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촉발하는가? 지능지수의 문제인가? 오만과 독서나 아집의 문제인가? 우리는 거듭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강조하며 상기시키고자 한다. 헌법 제30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원칙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일반 다수 국민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반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거듭 한국인을 무시하는 모욕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다수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 국민 감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인 것이다. 맞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에선 미국이나 서유럽과 달리 LGBT에 대한 처벌이나 박해가 없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선 동성애자 LGBT들이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그들의 어떤 선천적 차이나 다른 것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와 보호를 추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선 미국 그리니치 빌리지의 스톤월 폭동과 같은 역사도 없었다. 한국에서는 개인 인구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동성애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는 주로 사적 영역에서 보류되어 왔으며 조직적 사회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외부 세력인 미 대사관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동성애 LGBT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첨예한 갈등 사안을 지나치게 쟁점화시켜 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다수 국민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것의 어떠한 당위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언론의 PC정책, 즉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LGBT 진영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
그들 동성애 LGBT 및 지지자들은 소수자를 절대시하며 소수자 적극적 우대 조치에 의해 소수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중을 교만하고 권력자에게 로비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의적이고 유해한 독단적 신념을 다수에게 강제하려든 이러한 반민주적인 독재적 법령에 의해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을 겪는데 이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강요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레슨 전 미국 대사관들은 오늘 또다시 무지개 형수만을 개시해 한국문화를 짓밟을 만행과 한국인의 자존심과 미국에 대한 우조갑적 감정을 모독하고 상처를 준 행동을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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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레슨 전 미국 대사 대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촉발시키는 동성애 LGBT 상지 현수막 즉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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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레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 측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을 존중하고 다수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며 미국에 대한 우호적 국민감정 훼손은 심각한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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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우리는 세계 언론에 편향된 PC 정책과 소수자인 동성애자 LGBT를 절대시하며 소수자 적극적 우대 조치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및 반미주적, 반민주적 독재 정책을 단호히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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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레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닌 적으로 돌리겠다는 건가? 한국 내 반미주의자들의 술수에 놀아가지 말고 음낙 퀴어 행사 참가 및 친동성애, 친 LGBT 경고방동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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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주한미 대사관과 로버트 레슨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지난 67년간 견실하게 유지해온 강력한 한미동맹 정신 훼손하는 철부지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분노 자극지 말라! 말라! 자극지 말라! 자극지 말라! 자극지 말라! 2021년 6월 14일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반동성애 국민연대, 자유인권 시청 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